오이스. 홋카이도의 명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징기스칸, 라멘, 맥주, 해산물 등등. 홋카이도는 맛있는 명물이 넘쳐나는데요.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명물 음식, 바로 스프 카레가 있죠. 이 스프 카레도 여러 맛집이 있는데, 삿포로에는 가장 유명한 3대 스프 카레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유명한 가라쿠, 두 번째로는 스아게, 세 번째로는 이번에 함께 가보실 사무라이. 이번 삿포로 맛집 컨셉은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맛집보다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맛집이라서 현지인에게 추천받은 사무라이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키노의 돈키호테 앞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돈키호테까지 가시는 방법을 모르시면 스스키노 편을 참고해주세요. 돈키호테를 오른편에 두고 직진. 횡단보도를 건너주시고요. 조금 더 가시다 보시면 왼편으로 보이는 건물에서 관람차 탑승이 가능합니다. 관람차 이외에도 뭐 음식점, 가라오케 등등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다시 직진을 해주세요. 두 번째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왼편으로 가주세요. 조금만 더 직진하시다 보시면 뭔가 빈티지하면서도 아담한 입구가 보입니다. 입구가 워낙 작아서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조금 늦은 점심시간인데도 웨이팅이 꽤 있었습니다. 한국 분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는 삿포로 현지인이 추천해준 사무라이 마츠리라는 메뉴를 주문했어요. 이 스프 카레에 토핑을 3개 또는 4개를 골라서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불호가 갈린다고는 하는데, 코코넛을 좋아하시면 코코넛을 추가한 스프도 맛이 있다고 합니다. 뭐 매장에는 한국어 메뉴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주문하시기에는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주문한 사무라이 마쓰리가 나왔습니다. 치킨. 치킨 그리고 돼지고기. 그다음에 야채. 새우. 저는 토핑 3품을 선택해서 닭고기, 돼지고기, 새우를 골랐는데요. 나중에 이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브로콜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먹었지만 나중에 오시게 되면 꼭 한번 주문해 보세요. 일본 다른 지역에선 잘 먹지 않는 스프식 카레라서 엄청 신선했습니다. 일반적인 카레도 괜찮지만 이런 스프 카레도 몸도 따뜻해지고 정말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스프의 농도도 딱 좋았고 스파이시, 그리고 스프라서 맛이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먹어보니까 간도 딱 맞고 정말 맛있었어요. 왜 홋카이도 명물인지 알것 같더라고요. 삿포로에 오시게 되면 스프 카레는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